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여러분은 꽃다발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물에 꽂아두었다가 시들어지고 지저분해지면 그냥 버리시죠? 저도 얼마 전에 꽃다발을 선물 받았는데요. 겉포장만 풀고 그대로 유리병에 꽂아두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도 예뻤는데 점점 한두 송이씩 시들기 시작해서 오늘은 이 시들어가는 꽃다발로 누구나 쉽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하려고 해요. 저는 꽃꽂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늘 꽃과 식물과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너무 꽃꽂이해 놓은 것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내추럴한 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꽃다발이 생기면 보다가 시들어져도 마지막 한 송이를 다 볼 때까지 새롭게 연출해가면서 끝까지 즐기는 편이에요. 이 시간에 저와 꽃구경도 함께 하시면서 연출하는 방법들도 보시고 생활 가운데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꽃다발을 선물 받았는데요. 보통 처음 받을 때 예쁘게 연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대로도 예뻤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시들어져서 다시 예쁘게 꽂아보려고 집에 있는 작은 컵들과 유리포트 등을 꺼내봤거든요. 이 컵들은 제가 그린 에스프레소 잔인데요. 참 깜찍하죠? 여기에다도 꽃을 좀 꽂아볼 거예요. 이 시든 꽃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같이 봐주세요. 아직 쓸만한 꽃들만 따로 정리해 줄 건데요. 아래쪽은 물에 오래 담겨 있어서 좀 무르려고 해서 잘라주면서 버릴 꽃들과 다시 쓸 꽃을 나누고 있어요. 꽃들을 물에 꽂을 때는 줄기 아래쪽에 붙은 잎들은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꽃들끼리 서로 닿는 소리와 가위 소리가 참 좋네요. 시든 꽃만 따로 정리하고 시든 꽃잎들만 좀 떼어내도 꽃들이 아까보다는 훨씬 싱싱해 보이고 예뻐 보이네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꽃을 다듬고 있으니까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이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이제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예쁘게 꽂아볼게요. 이건 제가 그린 에스프레소 잔인데요. 컵이 작고 깜찍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컵보다는 입구 사이즈가 작아서 적은 양의 꽃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짙은 오렌지 컬러의 소국인데요. 짧게 잘라서 이 컵에 꽂아줄 거예요.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저 귀엽고 깜찍하죠. 식탁에 두어도 좋고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어디든 두고 감상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귀엽고 예쁘죠? 이 에스프레소 잔은 컵 테두리에 골드 작업을 좀 앤틱한 느낌으로 표현했어요. 컵에도 꽃을 빈틈없이 가득 그려 넣어서 골드와 함께 어우러지니까 마치 오래전에 중세시대에 드레스 입고 그 티타임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컵 자체만으로도 엄청 화려한데 여기에 꽃까지 꽂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컵에게 지지 않으려고 쨍한 느낌의 꽃을 섞어서 꽂아봤어요. 아주 화려하고 예쁘네요. 잔도 화려하고 꽃도 화려하고 이런 느낌도 참 좋지만 저는 좀 덜 화려하게 꽂아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예뻐요? 이건 소스류나 카레 같은 거 여분으로 테이블에 올릴 때 사용하는 식기인데요. 여기에 꽃을 꽂으면 좀 특별해 보여요. 소스볼에 그린 꽃들과 좀 어울리는 비슷한 계열의 꽃들을 꽂아보려고 하거든요. 크고 주인공이 되는 꽃을 먼저 꽂아주고 나머지 작은 꽃들이나 주변의 잎들을 꽂아주는 순서로 꽂으시면 예쁘게 꽂으실 수 있어요. 꽃들의 색상이 참 조화롭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대로 테이블에 올리고 커피 한 잔 내려서 친구와 수다 떨면서 마시고 싶네요. 이건 최근에 구입한 이중컵인데요. 물을 넣으면 이렇게 예뻐요. 여기에 많은 꽃을 꽂지 않고 장미 한 송이와 초록잎만 꽂을 계획이거든요. 이중컵으로 보이는 물과 심플한 꽃꽂이가 세련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참 예쁘죠? 이건 입구가 아주 작아서 꽃을 한두 송이만 꽂아도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예쁘게 연출되는 장점이 있는 꽃병인데요. 저는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간혹 가지치기를 하거나 꽃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꽂아주면 여러 송이를 꽂지 않아도 예쁘게 연출되어서 좋아요. 이런 와인잔이나 고블렛잔은 그냥 잔 자체가 좀 로맨틱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장미 같은 게 참 어울려요. 특히 강렬한 색보다는 이런 파스텔톤의 장미 종류를 꽂아주면 더없이 사랑스럽죠. 참 예쁘죠?
이거는 식탁에도 좋겠지만 화장대 위에 놓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블루톤으로만 그린 잔인데요. 여기에도 남은 꽃으로 예쁘게 한번 꽂아 볼게요. 선택할 수 있는 꽃이 거의 없지만 이만 해도 참 예쁘네요. 꽃들을 여기저기 어울리게 꽂다 보니까 이제는 소공만 잔뜩 남았는데 유리 주전자에다 꽂아 보려고요. 유리 사이로 초록 줄기가 시원시원하게 보여서 참 예쁘네요. 이제 꽃 한 다발 다 쓰고 마지막 이거 남았어요. 손잡이가 달린 조금 큰 이중 컵에 남은 꽃을 꽂아 볼게요. 참 예쁘죠? 이건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꽃을 정말 알뜰하게 썼는데 짧고 다른데 꽂기가 마땅하지 않은 건 이 술잔에 꽂을 거거든요. 알뜰한 오늘의 마지막 꽃꽂이였어요. 시들어가던 꽃 한 다발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다시 태어났어요. 꽃다발로 있을 때보다 더 예쁘지 않나요? 이제부터 꽃다발 받으시면 시들었다고 한 번에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연출하시면 마지막 꽃 한 송이 남을 때까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저랑 꽃구경 즐거우셨죠? 유익하기도 하셨나요? 제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예쁜 거 다 여러분과 나눈다고 약속했잖아요. 시들어가는 꽃 한 다발을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니까 참 즐겁고 행복해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도 꼭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우리는 또 만나요.